와 반갑다. 허허 왠지 멋있군요. 재판장 아저씨 눈이 더 커졌는데? 저도 포커로 한판 대결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압니다! 로켓 모양을 한 펜던트죠? 아니 재판장 아저씨가 이렇게 웃겼나? 야. 자 오늘의 게임은 역전 재판 456 오드로키 셀렉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제 진짜 오랜만이네요. 야 되게 때깔이 되게 좋아. 원래 이렇게 때깔이 좋았나? 자,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역제 4 2007년에 나왔던 거야? 역제 4가? 그게 이제 리메이크 된 건가? 제 1화 역전의 와일드카드. 아기한테 밑에서 한 자, 장마담한테 아래서 한 자. 쇼다운 시간이군. 당신이 졌어. 으아! 안 돼! 어? 꺄! 야, 승부를 받아들여야지 바로 내리쳐? 마술사인가? 트러블에 휘말린 것 같아. 응, 그런 셈이지. 죽었어. 강하게 후려친 모양이야. 아니야, 아무튼 이제 경찰이 곧 오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잘 부탁해. 와, 여기 개오랜만이다. 야, 이 배경 그대로네. 여기 원래 이렇게 저기 할아버지 그림이 있었나 여기? 이거 재판장님 아니야? 너무 긴장된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류 선생님. 하하, 많이 긴장되나 보군요. 아닙니다, 전 진짜 괜찮아요.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군요. 처음 맡은 재판이 살인사건이라니 무척 떨리지요? 괜찮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발성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왜? 연습을 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군요. 목소리가 갈라지는 데다가 쉬어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콜록. 연습이 지나쳤나봐. 아시겠지만 오늘 의뢰인은 제 친한 친구입니다. 어떻게든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물론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에도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이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괜찮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전 수속을 마치고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의뢰인과 미리 인사하고 계세요. 내 이름은 오도로키 호스케. 새내기 변호사다. 오늘은 나의 첫 재판이다. 나는 전혀 떨리지 않는다. 어쨌든 내 의뢰인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 선생님 부탁이 아니더라도 의뢰인을 꼭 구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인을 저질렀을 리 없으니까. 아, 아는 사람이야? 어? 얘가 의뢰인이야? 나로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는 뭐... 안녕하세요. 너가 내 의뢰인이야? 좋은 아침, 오늘 재판 잘 부탁해요. 이분 앞에만 서면 괜히 긴장된단 말이야. 이거 어색해. 그쪽이 아마... 아, 네, 저는 괜찮아요. 아, 괜찮아라고 불러요? 근데 이래...
이름이 다이조브일 수도 있지. 그죠? 얘는 이름이 나루오던데. 네? 별명이 참 특이하군요. 재판 전부터 오해받았네. 저기 정말 제가 변해도 괜찮으신가요? 친구인 가류 선생님은 초일류 변호사잖아요. 근데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재판장의 변호사는 어차피 상관없거든요. 항상 증인이 범인이라고요. 네? 피고인한테 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 있게 해보세요. 저기 사건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왜냐면 저는 시간이 다 됐군요. 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 일단 재판에 집중하자. 나 오도르키 호스케 첫 재판이 시작된다! 같은 날 오전 10시. 와, 오! 아우치! 와, 반갑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머리가 많이 기르셨네? 아, 머리를, 희한한 머리를 하고 오셨네요. 오. 아, 변호인 측, 괜찮습니다. 큰일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어. 오도르키 변호사 맞지요? 오늘이 첫 재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괜찮습니다. 그래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쉰 것 같은데요? 네. 가류상? 가류상입니다. 가류상입니다. 이 사건은 원래 가류 변호사가 맡기로 하지 않았던가요? 저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니까요. 의뢰인이 직접 오도르키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최고의 변호사라고 알려진 가류 키리토 변호사를 놔두고 법정 경험이 없는 신참 변호사를 지명하다니. 괜찮아, 발성 연습만큼은 선생님께서 지지 않을 정도로 했어. 이렇게 발성의 목매. 그럼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입장하십시오. 너 왜 이렇게 또 어? 이렇게 또 폐인이 돼버린 거야? 실로 유감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을 이런 데서 마주하게 됐군요. 나루오도 류이치 씨, 옛날 일은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그냥 보잘것없는 피아니스트? 아니, 피아니스트가 됐다고? 이건 또 무슨 전개야? 얘 왜 피아니스트가 됐어? 나루오도 씨, 긴말할 것 없지요? 자, 아우치 검사, 기소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설마 이런데 다시 만나 심판하게 될 줄이야. 여전하시군요, 아우치 검사님. 아우치! 사건 발생 장소는 러시아 레스토랑 보르시입니다. 피고인 나루오도 류이치는 손님인 피해자를 가격하여 살해했습니다. 퍽 하고 갑자기 말입니다. 레스토랑에 손님을 살해했다고요? 그런데 피고인은 아마 보르시와 전속 계약한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아, 아니 왜 나루오도 피아노 치고 있어? 피아니스트요? 피고인이 말입니까? 이것이 피해자를 살해한 흉기, 포도주스 병입니다. 피고인이 즐겨 마시는 음료라더군요. 흉기로 쓰인 병을 증거품으로 수리하겠습니다. 와인이 아니라 포도주스야? 자, 법정 기록 괜찮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의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류상이 약간 그 치토 선배 그 대역인가? 자, 그래서 피해자는 레스토랑의 손님이었다 이거군요. 아, 얘가 죽은 사람이야? 우라부시 카게로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치로? 여행자라고 생각됩니다, 재판장님. 여행자요? 여권을 확인해보니 몇 년간 해외에서 지냈더군요. 귀국한 시점은 최근입니다만 어디서 지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현재로선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일 보르시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대체 왜 살해한 것이죠?
피해자가 피아노 실력을 조롱하기라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살해 동기는 피아노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현장 사진을 제출합니다. 사건 현장에선 포커 게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포커라면 도박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도 이미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자로 타락한 모양입니다. 이승! 이승!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포커를 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가류상은 변호사가 아니지 않아? 이렇게 막 이의 제기해도 돼? 하지만 단순한 게임이었습니다. 대결을 벌인 것이지요. 대결이라고요? 조용한 정렬, 푸른 불꽃으로 장식한 카드만이 대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테이블 위에 있는 카드는 뒷면이 파란색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특기인 허세를 부려 상대방을 혼란하게 하는 작전을 펼쳤겠죠. 여성분들께 인기를 얻으려고요. 첫 질문거리를 발견했군요. 포커에 관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럼 피고인, 사건 당일 밤에 벌인 대결에 관해 증언해 주십시오. 드디어 진짜 시작이구나. 나의 첫 재판. 증인을 불러와야 돼. 증인이 범인이야. 제가 피아니스트긴 하지만 사실 피아노를 칠 줄 모릅니다. 진짜 직업은 포커를 통해 특이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거죠. 사건 현장이 된 그 방은 가게 명물입니다. 그곳에서 대결이 펼쳐지죠.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카드 두 발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물론 돈을 걸진 않습니다. 손님들도 만족하고 있죠. 뭐야?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피아니스트라. 변호할 줄 모르는 변호사보단 낫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변호인 신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이마가 땀으로 반들거리는데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는군요. 쉬어서 듣기 어렵고요. 마치 제 머릿속이 갈라지고 쉬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신문하는 모습을 몇 번 봤겠지만 수술해본 적 없으니 지금 한번 복습해볼까요? 신문 설명을 들어보죠. 모순을 찾아서 2로 제시하기. 아까 증언에서 이상한 부분은 없었는데요. 그럴 때는 Q로 증언을 추궁해야 해요. 추궁이요? 상대가 얼마나 뛰어나든 주저없이 정보를 끌어내야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왜 법정 와서 물어봐? 내가 변호사인데 왜 내가 내 고객을 추궁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나로도가 나한테 돈 내고 뭐 변호해달라고 시켰는데 왜 내가 나로도를 추궁해? 증언 속에 숨겨진 모순과 거짓을 찾고 입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문입니다. 잘 기억해서 직접 해보세요. 자, 일단 추궁할 거. 피아노도 못 치는데 어떻게 피아니스트냐. 이거 추궁해야겠죠? 잠깐! 잠깐! 거의 칠 줄 모르신다고요? 가끔 칠 때가 있긴 합니다. 고객들이 요구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봤자 한 곡 연주하면 다들 할 말을 잃지요. 못 쳐서? 자랑한 건가? 피아니스트는 세간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한 변장 같은 겁니다. 너무 눈에 띄는데? 가짜 피아니스트 존재 자체로 너무 억울걸려. 어? 피아노나 잘 치면 좀 눈에 안 띄지 오히려. 너무 억울걸리는데? 그럼 보르시에서 일하는 진짜 목적은 뭡니까? 잠깐! 잠깐? 포커만 칠 뿐인데 보수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 프로니까요. 거참 편한 직업이군요. 성실하게 일하는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네, 검사님께서는 상상도 못하시겠죠? 뭐라고요?
저는 그 작은 방에서 7년이나 포커를 쳤습니다. 아니 기껏 저기 열심히 내가 신문해가지고 키워줬더니 7년 동안 포커만 쳤단 말이야? 나로도? 왜 그러는 거니? 그동안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죠? 네? 손님이 왜 몰려오는지 아시겠죠?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포커꾼. 그 소문을 듣고 다들 도전하러 오는 겁니다. 절 이기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지지 않을 수가 있죠? 말씀드렸듯 저는 프로니까요. 카드게임 하면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니. 그런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카드 두 벌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돈을 안 거는데 어떻게 만족을 하죠? 잠깐! 도박이 아니라 주장하시는 거죠? 단순한 대결일 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안 걸고 하신 거 맞습니까? 단 한 가지 걸었던 게 있다면 서로의 자존심이겠죠? 허허, 왠지 멋있군요. 재판장 아저씨 눈이 더 커졌는데? 저도 포커로 한판 대결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아저씨, 아까 포커 하기만 해도 도박이라서 범죄라 그랬으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걸고 말입니다. 한판 대결로 사람의 유무죄를 따지시면 안 되죠. 나로도 씨가 거짓말할 것 같진 않은데. 서둘러 결론을 내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죠. 다시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 증언의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되나? 이거 했고. 여기가 왜 명물인가요? 잠깐! 잠깐! 보루 씨는 예전에 암흑가 사람들이 모이는 가게였다더군요. 암흑가라고요? 물론 지금은 영화에나 나온 얘기가 되었지만요. 어쨌든 그 시절엔 암거래도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방에서 거래하곤 했다 들었습니다. 그런 비화가 있었군요. 이 사진을 다시 보고 있자니 저도 암흑가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니 이 할아버지 왜 저래. 보스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이 테이블에서 밀담을 나누고 부하들은 작은 창문을 통해 밖을 감시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 감시할 때 말고는 쓸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어. 그 방에 장치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단골들은 아는 분들도 많지요. 작은 방 안에 틀어박혀서 포커게임을 즐기고 있자면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순수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깐! 잠깐! 카드를 두 벌 쓴다고요? 속임수를 쓸 수 없도록 일부러 두 벌 쓰는 겁니다. 카드 두 벌을 번갈아가며 쓰며 바꿔치기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테이블 위도 그렇지만 바닥에도 카드가 많이 흩어져 있군요. 각각 한 벌, 현장엔 슬픔으로 물든 푸른 카드가 있었습니다. 시적 분위기가 가득하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르시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빨강과 파랑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포커는 카드 다섯 장을 조합하여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죠. 골카는 없나? 속임수를 쓰기 쉽겠군요. 그렇습니다. 카드를 조합하는 게임이죠. 피고인이 말한 대결에 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쵸? 단순한 게임이었던 겁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단순한 게임으로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생각입니까? 이상하군요. 무엇이 말입니까? 전 지금 대결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관해 질문하시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지요.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아! 이야기 열중하느라구만. 잠깐만요, 오도로키 변호사. 선생님? 나로도 씨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군요.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지요. 제 오도로키는 하는 게 없는데? 발성 연습밖에 안 했는데? 이게 추궁하는 거구나. 새로운 직원을 끌어낼 수 있었어. 잠깐! 잠깐! 묵비권을 행사하신다고요? 피고인에겐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죠. 그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왜죠? 묵비하시면 나루도 씨에게 불리할 텐데. 그런 점을 풀어나가는 것이 변호사가 할 일 아닙니까? 나루도 그냥 확실하게 자기가 안 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오도록히 키워주려고 지금 어? 법친사만 법정에서 지금 경험치 쩔을 하고 있네. 너무 무모하시오. 오도록히 변호사, 근데 방금 증언이 좀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까 나루오도씨 증언 중에 한 군데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뭐가 무슨 일이었지? 법정 기록을 확인해보자. 오전 2시경 지하 2층. 아, 사건 현장이 없는데 나루오도의 지분이 찍혀있을 수는 없는 그거겠죠? 아이고, 다시 한 번에 일로 갈 수는 없는 거야? 자, 흉기에 손댄 적 없습니다 하는데 지문이 찍혀있다. 뭐야? 어디? 지문이 어디 있어? 오, 이렇게 뭐가 생겼네.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그죠? 아니, 지문이 어디 찍혀있는 거야? 아, 제시를 한 게 아니라 아, 알을 있음! 제시를 해야 되는 거구나. 흉기, 이 병에 손대지 않으셨다고요?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왜 자기 고객을... 변호인 측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 없나 보군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우치 검사? 흉기로 사용된 주스병에서 피고인의 지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의가 있습니다. 귀청 떨어지겠습니다. 조용히 말해서 다 들려요. 어제 새벽 5시부터 발상 연습했거든요. 네. 고함을 지르면 재판장님의 귀와 우리 재판에 악영향을 준답니다. 열심히 발상 연습했는데. 어쨌든 식당에서 병에 지문이 묻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으로 범인이라고...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지문이라면 그렇겠죠. 네? 흉기에 묻은 지문은 거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 병을 거꾸로 집으면 그리 되겠지요. 그럴만한 상황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병으로 사람을 가격할 때 뿐이지요. 아! 한우 선생님 어쩌죠? 오히려 불리해졌어요. 뭘 이 정도로. 괜찮아요, 오도로키 변호사. 선생님, 진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것엔 반드시 의미가 있을 거랍니다. 피고인, 이 병의 지문에 관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에 관해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지금은요? 일단 쩔해주다가 진짜 감옥 가겠다 싶다 그러면 이제 아 재판관님 이거 보세요. 저 아니죠? 갈게요. 아주 비협조적이군요.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 뭔가를 숨겨야 하는 사정이 있겠지요. 있음. 재판장님 하나 잊으신 듯합니다. 사건 발생일에 직접 신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신고요? 그게 피고인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 근처라고요? 현장의 평면도 함께 보시지요. 피해자는 지하 2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휴대전화 전파가 통하지 않았지요. 피고인은 이 복도 계단을 통해 지상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신고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화로군요. 나루오도 몇 살인데 저런 거 들고 다녀? 저거 나 초딩 때 집에 있던 무선 전화기인데? 저거 핸드폰이긴 해? 이건 휴대전화가 아니라 무선 전화기 아니야? 아, 07년도라 가지고 아, 그러면은 얼추 맞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도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여 시문에 이 의무를 다했죠. 그런데도 피고인이 비협조적이란 말씀입니까? 가루 선생님 역시 대단해. 나도 질 수 없지. 자, 검사님. 시간은 그만 죽이고 본론으로 가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자, 검사님은 아까 피고인은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지요. 결정적인 증인이 있을 겁니다. 역시 뛰어난 실력이군요. 사건이 있던 방 그 방에 한 명 더 있었구나. 그러면 당연히 사건을 목격했겠네. 자, 오도로키 변호사, 지금까지는 준비운동이었습니다. 준비됐죠? 좋습니다. 증인은 입장하십시오. 누구야? 어, 뭐야? 누구야? 자, 증인 이름과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증인에게 무슨 일 있습니까? 얘가 범인이네? 겁을 먹었나 봅니다. 변호인의 뿔이 무서운가 보군요. 아니지 마십시오. 저 뿔은 제가 부러뜨리겠습니다. 아, 그냥 만담 트리오야. 정말이요? 진짜 뿔이 문제였어? 판사봉에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나오세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 편히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그게 말입니다. 본인은 프로라서 자기 도구를 도저히 손에서 못 놓겠다 하더군요. 나왔다. 역전 재판식 관종 증인들. 자기 도구라고요? 전 사카이 마사카입니다. 얜 이름이 마사카야? 보르시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는 왜 가져왔습니까? 당연히 저희 보르시 메인 요리인 보르시 수프도 서빙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 해드리는데 손님 사진을 찍는 게 서비스란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지요? 전 진짜 특팬데? 이건 피고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에 찍은 것이지요. 하얀 모자를 쓴 손님이 돌아가셨다지요? 이건 틀림없이 피해자가 맞습니다. 정숙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중요한 증거품을 내보이셨군요. 따뜻한 요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드리는 게 제 직업이니까요. 그렇다면 망설임 없이 증거품으로 수리하겠습니다. 자, 증인, 사건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 방에 있었습니다. 풀하우스 룸이라고 합니다. 풀하우스 룸이요? 전설의 폭력배들이 게임에서 패를 속였다가 큰 싸움을 벌였던 방입니다. 그곳에서 사건이 발생했지요. 뭐라고요? 깜짝 놀란 얼굴이 귀여우시네요. 나중에 법정 앞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싶은 사진번호를 적어주세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은 3명뿐이야.
피해자인 우리 아버지 카게로, 나루오도, 마지막으로 너가 범인이야. 아, 범인을 찾아낸 것 같다, 그죠? 나루오도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자, 증인, 사건 당일 밤에 있었던 일을 증언해 주십시오. 근데 피해자가 병에 맞고 죽은 건 맞는 건가? 피해자 상처가? 그날 밤 손님의 부탁을 받고 트럼프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무척 추웠기 때문에 두 분 다 모자 쓴 채 게임을 하셨습니다. 피해자분께는 로켓 목걸이를 후원으로 꼭 쥐고 대결에 임하셨죠. 최후의 승부가 끝난 순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어요. 그 승부 누가 이겼습니까? 물론 피해자 우라부시 씨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나루오도 씨가 패배할 리 없어요. 얘 그냥 나루오도 팬이네. 오도로키 변호사, 좀 더 제대로 된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요, 7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도 검사가 된 후 7년 동안 무패 행진을 기록했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아우치, 졌잖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찍은 두 사람의 포커칩입니다. 자, 왼쪽이 에이스 풀하우스, 오른쪽이, 아, 오른쪽도 풀하우스인데 K가 더 세니까, 그죠? 오른쪽이 이겼는데? 여기가 나루오도일까요? 칩이요? 알고 계시지만 포커라는 게임은 자신의 패를 무기로 칩의 개수를 겨루게 됩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제 3법정의 포커에 대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베이스가 아니었을까? 포커 헤드? 사진으로 보기엔 칩 대부분이 피해자 쪽에 있군요. 나눠드렸다고요? 그 일을 자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손님이 요청하시면 뭐든 제공해드립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멋진 가게로군요. 따뜻한 요리와 친절한 점원이 반겨주는 보루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신문 중에 광고지를 나눠주시면 안됩니다. 잠깐! 잠깐! 벌써 4월인데요, 요즘 날씨는 계속 따뜻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소박한 요리점이 가게 컨셉트라서요. 가게 안에서는 드넓은 대륙의 추위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부러 에어컨을 틀어놓는 거야? 여름엔 인기 많겠다. 절대 가면 안 되겠군. 추위는 따뜻한 보르시 수프와 잘 맞는 조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로켓 목걸이 손으로 꼭 쥐고 대결에 임하셨지요. 잠깐! 잠깐! 로켓이요? 소중한 수호부적으로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 번 손으로 꼭 쥐면서 대결에 임하셨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힘을 받을 수 있겠군요. 아, 그 로켓인가요? 로켓이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로켓은 사진을 넣은 펜던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로켓 모양을 한 펜던트지요? 아니, 재판장 아저씨가 이렇게 웃겼나? 왜 이렇게 웃겨졌지? 아니요, 그 모양과 상관없습니다. 더 따지려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사회생활이란 거랍니다. 정말 답답하네. 딸피 맞춰주기 힘들지? 그래서 어찌되었습니까? 최후의 승부가 끝난 순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끔찍한 사건이라고요? 야! 변호인! 쓸데없이 고함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잠깐! 근데
목을 조른 게 아니라 때렸다 그랬잖아. 피고인이 그럴 일 할 리 없습니다. 아니, 오도록히 자꾸 감성 변호만 하는데? 처음 접하는 새로운 방식의 변호로군요. 아니, 이 아저씨가 어? 재판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이상한 사람 많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방식의 변호면은 오도록히 주인공 자질이 있다. 제발 가능한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재미삼아 포커게임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피고인분께서 대결에서 패배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지금껏 무패를 이어오던 사람이 패배하게 됐으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군요. 자칭 승부사라는 사람들의 습성이지요. 오도록히 변호사 뭘 해야 할지 알고 있겠죠? 꼭 잡아내겠어. 역시 증인 잡기. 자, 사인은 전두부에 가해진 일격이기 때문에, 그죠? 목을 조른 게 사인일 수가 없죠? 있음! 있음! 목을 졸랐다고요? 이상하군요. 어디가 이상한가요? 피해자는 이마를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아! 증인! 진짜로 범행 순간을 보셨습니까? 스파이더맨이야? 이거 사람들 웅성거린 거다. 묘기에 대한 리액션일 듯. 현장 사진을 봐서는 맞았다고 보기 어렵긴 합니다. 멀쩡히 모자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현장 검증을 위해 모자를 벗긴 후 찍은 사진입니다. 머리가 왜 머리가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는군요. 어쨌든 사진을 보니 이마 쪽을 맞은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모자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모자가 각이 살아있을 수가 있나? 이마를 이렇게 세게 맞았는데? 하지만 전 똑똑히 봤습니다. 피고인분이 피해자분을 향해 달려들고 목을 거짓말이겠지. 이걸로 결판 났네. 오도르키 변호사, 마냥 신나하지 말고 좀 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분명 모습을 찾았는데 증인의 증언 중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을 계속해야겠군요. 선생님께서는 너무 신중하시다니까. 돌다리를 두들기다 못해 부서야 직성이 풀리시나봐. 다 들려요, 오도르키 변호사. 자,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는 거야?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는 건가? 이게 아닌데, 근데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그리고 이 목걸이 현재 나루도가 차고 있는 이 목걸이 아닌가? 있음! 있음! 아, 틀렸네? 관계가 없나요? 아, 피고인은 목을 조르란 후 벽을 내려친 겁니다. 잠깐! 때렸다고요? 아까 목을 졸랐다고만 하셨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깜빡 잊어버려서 그만. 증인, 증언할 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검 감정서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목을 조르다 중간에 생각을 받고 더 간단한 방법을 쓰기로 한 것이겠죠. 목을 조르고 나서 또 때렸다고? 좀 수상한데? 아니, 이게 변호사야, 형사야. 어? 꼭 잡아야겠어. 목을
졸랐으면 뭔가 목에 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건가? 있음! 있음! 아닌가 보다. 죽겠는데? 나로도 감옥 가겠는데? 거의 이제 찍어야겠는데? 요거 제출해봤나? 있음! 간다. 감옥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나로우도 살인범 확정. 자, 추가심리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의 반론으론 경찰 측 주장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나로우도 류이치에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유죄. 이제부터 피고인은 사법부에 구속하여 놓을 것이며 1개월 이내에 고등법원에서 통상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이만 폐정하겠습니다. 목걸이? 여기에는 목걸이 있고 여기랑 여기는 없고. 아, 목걸이를 이렇게 잡아 있었다고? 난 빼가지고 아예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니까 건체로 이렇게 잡고 있었다고? 아, 나는 이 사진도, 왜냐면 아예 떼서 이렇게 쥐고 있는 줄 알았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사진 아니야? 아무튼, 그니까, 이렇게 했다는 의미인 거죠? 떼가지고 손에서 들고 있는 줄? 자, 가만히 있지 말고 설명해보세요. 피해자가 로켓 목걸이 손으로 꼭 쥐었다고 하셨죠? 그게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피해자의 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아, 이거 너무 어이없다 근데. 아니, 로켓 목걸이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면 목에서 떼고 쥐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목에 맨채로 쥐고 있었다고 해야지 그럼. 눈여겨본 보람이 있었네요.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증인의 증언이 정확하다면 로켓 목걸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사라졌다는 것이 되겠군요. 나로우도가 차고 있더만. 어떻게 그거 가능하죠? 그걸 쉽게 생각하면 되죠. 로켓이 사라졌다면 로켓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설마 피고인의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게 아니라 목걸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에 차고 있구만 얘가. 그러고 보니 왜 그러시죠?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만 피고인 목에도 뭔가 걸고 있군요.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건 로켓이 맞습니다. 안에 사진이 들어있죠. 에? 딸이 있어? 나루도? 네? 아니, 이런 딸이 있었습니까? 저희도 체포했을 때 확인해두었습니다. 로켓 펜던트엔 피고인의 따님 사진이 있습니다. 마요이 아니야? 딸이야? 나로도 씨도 로켓을 가지고 있어. 솔직히 이게 우연의 일치 같진 않아. 자, 어쨌든 포커 대결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포커 대결에 대해서 좀 더 들어봐야겠군요. 증언을 더 들을 것도 없이 명백히 피고인이 참패했습니다. 그럼 증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결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로 칩을 3,500점씩 나눠서 승패 겨루기 시작했어요. 칩은 가게에서 준비해드렸고 크기는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입니다.
게임에서 이기던 쪽은 그게 피해자분이셨습니다. 피고인분은 최후의 승부에 전부 걸었지만 결국 지고 말았어요. 승패가 갈리자 피고인분이 옆에 놓인 병을 쥐고, 그렇군요. 사진을 보니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긴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포커가 전부인 삶을 살고 있으니 이 결과에 절대로 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리 있습니다. 욱해서 죽였고 지금은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변명이지요. 하지만 나로도신 7년간 패배한 적이 없다고 자부했어. 이 증언엔 분명히 뭔가 모순이 있을 거야. 자, 잠깐! 늘 동일한 칩 개수로 시작합니까? 평소와 같은 규칙이었습니다. 양측이 각각 3,500점씩 가졌다면 점수는 총... 네, 7,000점이군요. 재판장님 무시하지 마! 칩은 가게에서 준비해드렸고 크긴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입니다. 잠깐! 게임에 사용한 칩은 사진에 찍힌 칩이 전부입니까? 네, 물론이죠. 아닌가 본데? 더 자세히 물어봐. 자세히 설명하라고요? 이씀! 칩은 그저 칩일 뿐입니다. 자세히 물어봤자 과일즙처럼 쭉쭉 나오진 않습니다. 아, 네. 신발인데요. 엔화입니까? 달러입니까?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게임이지 도박이 아니에요. 칩은 1000점과 100점짜리 두 종류가 있었어요. 돈이 아니랍니다. 1000점과 100점? 방금 들은 발언 흥미롭지 않나요? 저라면 증언에 추가할 것 같군요. 추가해. 자, 칩은 100점과 1000점짜리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다 더하면 7000점 되나? 이게 1000점이겠지? 1,2,3,4,5,6,7,8,9,10 다 해봤자 1000점. 1,2,3,4,5,6 그러면 7000점 맞네? 맞죠? 그죠? 그러면은 나로도가 이기고 있네. 돈이 훨씬 많아요. 그죠? 나로도 쪽이 이게 큰 게 이게 비싼 거니까 나로도가 이기고 있고, 이렇게 패가 났어도 포커는 안 걸면 땡이거든요? 그래서 나로도는 게임을 안 졌을 수 있어. 그럼 일단 이거 한번 내볼까? 게임에서 이긴 쪽은 피해자였다고요? 틀림없습니까? 이쌤! 이쌤! 왜 두 번씩이나 묻습니까, 신참 변호사?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니라면 말이죠. 아니죠? 빨간 게 비싼 칩이라 가지고 나로도가 한 2000점 앞서고 있죠? 큰 칩과 작은 칩 둘 중 무엇이 1000점이었을까요? 뭐라고요? 딱 봐도 큰 칩이 1000점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그럼 계산이 안 맞습니다. 계산이요?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증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칩을 3,500점씩 가지고 있었다고요. 즉 양측의 칩을 모두 합치면 7,000점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 모든 칩이 찍힌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큰 칩을 1,000점, 작은 칩을 100점이라 보겠습니다. 총합을 계산하면 스스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검사, 변호사, 판사라는 거잖아. 심지어 피고인석에도 전 변호사가. 자, 그렇게 하면 1,600점입니다 합이 맞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체 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설명해 주시죠, 오도로키 변호사. 모순이 생긴 이유가 재판의 판도를 뒤집을 겁니다. 자, 이 모순을 풀 답은 하나야. 둘 다 정확하다. 사진에 찍힌 칩이 게임에서 사용한 칩 전부라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답이 대체 무엇입니까? 반대였던 겁니다. 칩의 점수가요. 반대라고? 네, 그렇습니다. 사진은 작은 칩이 1000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작은 칩이 6개, 큰 칩이 10개가 있군요. 이럴 수가. 모두 합하면 7000점이 됩니다. 이건 마치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동물인 같다. 오돌키 변호사 참 대단하군요. 누가 보면 본인이 스스로 찾아낸 줄 알겠습니다. 누가 먼저 떠올렸던지 간에 먼저 말한 사람이 임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칩이 반대라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피해자가 가진 칩이 더 많습니다. 아니 계산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작은 칩을 1000점, 큰 칩을 100점으로 보고 다시 한번 양측 점수를 계산해 주십시오. 피해자 오라아부시 씨가 2900점, 그리고 나로도 씨는 4100점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보니 나로도 씨가 이긴 것 같군요.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이겼으니까요! 으아악! 자, 증인! 증인이 이 결과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 장소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야! 정숙하세요. 보안이 피고인은 동기가 없는 듯 합니다. 검찰 측이 주장한 패배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게다가 증인은 누구야? 뭡니까, 증인? 증인이 한 거야?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그게요. 뭡니까, 증인? 최후의 승부엔 속임수가 있었어요. 네? 아기 선생님 오셔야겠는데? 기만했다는 겁니까? 그보다는 사기쳤다고 할 수 있겠군요. 최후의 승부엔 속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칩을 피해자분 쪽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뭐야, 대결했다더니 이젠 속임수를 썼다고? 최후의 승부에 어떤 속임수가 있었는지 말해주십시오. 모두 풀하우스로 겨루기로 했어요. 트럼프 카드 A부터 K까지 있고 각자 4장씩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카드를 보면 누가 속임수를 썼는지 명백해지죠. 카드가 펼쳐지자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속임수가 들통난 피고인분은 근처에 있던 병을 잡더니 우라부시님을 얘 뭐 나로우도한테 뭐 돈 빌려줬어? 왜 이렇게 나로우도를 못 죽여서 안달이야 얘? 등에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증인이 수상해. 오돌키는 역전재판 1,2,3 해봤나보다. 증인을 의심하는 거 아주 훌륭한 변호사의 자세거든요. 자, 풀하우스는 만들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쉽지 않더군요. 맞습니다. 아마 풀하우스를 만들 때 속임수를 썼겠지요. 풀하우스가 뭔가요? 요즘 젊은 변호사들은 포커도 모릅니까? 아이고, 고생길이 원하군요. 요즘 법조계에 포커가 유행인가? 오도르키 변호사, 원페어와 투페어, 쓰리 카드는 알고 있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쓰리 카드라 그래? 트리플 아니야?
맞습니다. 그리고 원페어와 쓰리카드가 모여있으면 풀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만들기 꽤 어렵겠어. 두 사람의 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칩 사진에 찍혀있습니다. 둘 다 풀하우스네. 뭐 겹치는 건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피고인은 7년 동안 무패했다던데 그게 정말일까요? 근데 사실 7년 동안 포커를 한 번도 안 졌다는 건 사기쳤다는 거밖에 안 돼 사실. 그거지 않고 순수 실력으로 어떻게 무패를 할 수가 있어. 분명 무슨 속임수를 썼을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지. 그럼 변호인 신문해주세요. 최후의 승부에 속임수가 있었다면 앞뒤가 안 맞아. 증인은 나로도씨가 졌다고 했어. 근데 나로도가 속임수를 썼을 거면은 더 좋은 패를 줬겠죠? 그죠? 속임수까지 쓰고 지는 프로가 있을까? 약간 고니처럼 설계한 거 아니야? 속임수를 쓰면은 상대가 잡아가지고 그걸로 억가하면은 패 까가지고 사쿠라네 하려고 그랬는데 상대가 거기까지 꿰뚫어보고 속임수를 쓰는 걸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패를 까버린 거야. 그런 엄청난 패를 두 번 읽은 명승부를 펼친 거 아닐까? 근데 풀하우스로 겨루기로 한다는 게 뭔 말이야? 포커라는 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풀하우스가 나오는 거지. 풀하우스 만들어봐 이러고 만들었다는 거야? 자, 근데 누가 속임수를 썼다 그러면 보통 이기는 사람이 속임수를 쓴 사람이지. 그죠? 이게 아니라고? 일단 추궁을 해야 되나? 잠깐! 프라우스는 얼마나 만들기 어려운 조합입니까? 그니까 3카드와 1페어를 한 번에 만들어야 할 정도로 어렵죠? 트리플인데 근데? 3카드 처음 들어보네. 제 3보증의 포커헤드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리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아예 못 만드는 거 아닙니다. 프랑스 정도면 은근 잘 나와. 하루에 한 번 정도 나와. 잠깐! 잠깐! 피고인분이 다섯 번째 A를 내버렸거든요. 다섯 번째 A요? 지금도 양측의 패가 또렷이 기억나요. 우라부시의 프라우스엔 A가 3장 있었고, 어? 잠깐만, 아까 사진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A2에 K 3장인데? 이 스페이드 A가 하나 더 있는 거야? 나로도님의 프라우스엔 A가 2장 있었죠? 그래서 속임수가 들통났군요. 첫 번째 A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너네는 카드 두 벌로 한다며.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로도의 프라우스엔 A가 두 장. 대체 그 카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슨 피고인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전에 법정에서 증거품을 날조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금기에 손을 대고 말았겠지요? 나로도가 그런 적 있었어? 이제 요거로 내면 되겠죠? 일승! 아무래도 증인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착각했다고요? 증인의 증언은 이 증거품과 결정적으로 모순됩니다. 칩사진이군요. 재판장님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손가락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가리켜보세요. 재판장님,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K가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는 A가 3장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K가 있어요, 재판장님. 받아라! 받아라! 마나카씨, 증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라부시씨의 폐에 A가 3장 있었다고요. 하지만 여기를 보십시오. 피해자의 폐에는 A가 2장뿐입니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증인이 착각한 겁니다. A가 3장 있던 쪽은 피고인의 폐였겠죠? 다시 한번 사진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보시다시피 피고인의 폐에도 A는 2장뿐입니다. 즉, 속임수는 피고인의 폐가 아니라 증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변호 방향을 증인을 잡는 쪽으로 가닥 잡는 거 훌륭한데? 그렇군요. 양측 폐에는 A가 총 4장입니다. 속임수를 썼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전 진짜로 봤어요. 다섯 번째 A를요. 정말로 속임수가 있었다고요. 이상하네. 증인의 태도가 달라졌어. 아까와 다르게 진심이 느껴져. 직감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가류쌤, 뭔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죠. 재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괜찮다면? 현장에 남아있는 카드를 직접 조사해도 되겠습니까? 아우치 검사. 아니, 당연히 트럼프 카드는 증거품으로 보존하고 있으시겠죠? 변호인 측은 카드를 증거품으로 요청합니다. 자, 카드를 조사해서 속임수를 썼다는 증거를 찾아야 돼. 피해자 카드를 봐야죠? 당연히 인맥 법정이기 때문에 나로도는 무조건 결백하다는 마인드. 증언과 다르게 바뀐 쪽은 피해자의 카드였어. 변호인 측은 피해자 우라부시 씨의 카드를 조사하겠습니다. 증거품 조사할 수 있어? 자, 돌려봐. 아, 하나가 요게 색깔이 다르네, 그죠? 너무나도 대놓고. 어? 아니, 골카를 던져야지. 폐급 투패인데? 레드카드랑 블루카드만 던져. 재판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피해자의 카드 중 한 장. 뒷면 색깔이 다른 카드가 섞여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내가 바꾼 건 나로드의 카드였는데. 아! 마사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증인? 아니, 그게요. 저는 그러니까, 재판장님, 왜 부르십니까? 아니, 재판장님이 뭐, 하인이야? 왜 부르십니까, 가리 선생님? 가장 쉽게 속임수를 쓰는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쉽게요? 답을 말씀드리죠. 카드를 나눠주는 사람, 딜러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증인 사카이 마사카 씨는 타짜입니다. 아마 프로겠지요. 아, 타짜야? 야! 어우, 저. 정숙하세요. 지금이야 오도록 경숙해. 강하게 몰아붙이자. 재판장님, 방금 증인이 한 증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바꾼 건 나로도의 카드였는데. 즉, 사카이 마사시카 씨와 짜고 사기를 친 사람은 피해자 우라부시 카게로 씨였습니다. 심지어 증인은 속임수를 썼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와 증인 사이에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인, 설마 사카이 마사카 씨를 고발할 셈입니까?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3명뿐이지. 나로도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네. 변호인 측은 사카이 마사카 씨를 진심으로 고발합니다. 와, 그 와중에도 저거 안 흐트러지네? 아우치 검사, 증인은 사카이 마사카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을 잃어서 증언할 상태가 아닙니다. 오도루키 변호사, 변호인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증인과 피해자 우라부시 씨는 어떤 접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선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해냈다. 오늘은 심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검찰 측은 조사를 더 철저히. 예스! 누구야? 너가 한 거야? 나로우도 씨? 여기서 심리를 끝내시면 안 됩니다, 재판장님. 아직은 말이죠. 뭡니까, 피고인? 이게 무슨. 왜 카드 한 장의 뒷면만 색이 달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서 하는 말입니까? 재판장님, 이러면 재판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괜찮아요. 우리 재판은 원래 엉망진창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선 재판은 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건 당일에 벌어진 게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두 벌의 카드를 바꿔가며 사용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틀은 기억이 납니다. 보르시에서는 카드 뒷면이 파란 카드와 빨간 카드 두 종류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왜 굳이 두 종류의 카드를 사용했나요? 같은 색깔의 카드를 쓰면 두 벌의 카드가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사용한 카드는 빨간 카드였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싫지 않지만 파란 카드를 썼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러게, 누군가 파란 카드를 썼다고 얘기한 것 같단 말이지. 아무튼 한 장만 색이 달랐으므로 속임수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뀐 카드는 속임수를 써서 바꾼 것이겠죠? 근데 카드를 나눠줄 때 윗면으로죠? 저거를 저렇게 하는데 뭐 속임수다 뭐다 이거야? 바로 그냥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야 미안해, 야 카드가 이상하다 이러고 바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카드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드루키 변호사,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생각해봐요. 최후의 승부를 펼치던 때 카드를 언제 바꿔치기 했을까요? 다 펼쳐놨을 때 바꿨겠지? 언제? 뒷면이 색깔이 다른데 어떻게 바꿔치기를?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건이 일어난 순간, 사건이 일어난 후. 너무 쉽군요. 당연히 어이쿠,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어찌 검사님. 오드루키 변호사, 잘 생각해보세요. 언제 바꿔치기 했을까요? 카드가 바뀐 타이밍은 사건이 일어난 순간이겠지? 순간에요? 그 순간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합니까? 네? 그건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입니다. 해가 펼쳐진 순간입니까? 아니면 속임수를 눈치챈 순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병을 휘두른 순간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순간 착각했나 봅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릴 겁니다. 아, 틀렸다고 겁나 갈구네 그냥 셋이서.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뀌지. 아니 전인데 이게 색깔이 다른 거를 모를 수가 없잖아.
속임수는 말도 안 됩니다. 속임수는 패를 보이기 전에 써야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도중에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마도요. 아마도라고요? 하지만 뒷면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는 도중에 바꿔치기 하면 바로 들키고 맙니다. 아, 맞습니다. 즉, 이 파란 카드는 카드가 펼쳐진 후, 다시 말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꿔치기 한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군요. 승부가 끝난 후에 속임수를 썼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의미입니다. 누가 빨간 카드를 파란 카드로 바꿔치겠을까요? 누가요? 사건이 일어난 후라면 피해자가 이미 죽었을 때죠. 그럼 남은 사람은 두 명입니다. 피고인 나루호도 류이치와 증인 사카이 마사카시죠. 카드는 그러면 나루호도가 직접 바꿨나 본데? 왜 바꿨지? 왜 나라고 생각하죠? 네? 그건 속임수를 숨기고 싶었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바꿔치기 당한 쪽은 피해자의 패입니다. 미안하네. 난 상대의 속임수를 숨길 만큼 배려심이 깊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얘밖에 없네. 안타깝지만 틀렸습니다. 오도르키 변호사. 네? 바꿔치기한 카드는 뒷면 색깔이 달랐습니다. 확실히 당시 빨간 카드와 파란 카드 두 종류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카이 마사카 씨는 카드를 나눠준 딜러입니다. 그런 실수를 할 것 같나요? 그럼 뭐 그 외야? 결국 다 해보네? 사카이 마사카 씨도 아닙니다. 논리적이지 않군요. 변호인 측이라면 타짜 사카이 마사카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니 불렀는데 틀렸대. 하지만 증인은 카드를 나눠줬잖아요. 카드 색을 잘못 봤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게다가 뒷면 색깔이 다르면 게임 도중에 들켰을 겁니다. 후후후후. 왜 그러십니까 피고인? 아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좀 재밌어서요. 변호인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카드를 바꾼 사람이 둘 다 아니라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 드디어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군요. 사건이 일어난 후 누군가 피해자의 풀하우스 패를 한 장 바꿨습니다. 그 인물은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가 카드의 색깔이군요. 카드를 바꾼 인물은 두 종류의 카드를 사용한 줄 몰랐을 겁니다. 왜 바꾸지? 두 번째는 카드의 숫자입니다. 맞아요. 다섯 번째 A가 사라지고 K로 바뀌었어요. 설마 다섯 번째 A가 나오리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각각의 패가 아니라 풀하우스라고만 기억한 탓에 테이블 위에 있는 카드 중에 K를 골라 넣은 거죠. 하지만 검찰 측 조사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진 말이죠.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날 밤 현장엔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제3자가요. 아저. 피고인이 선 재판은 늘 엉망진창이 된다고 하셨죠? 본 법정은 하나의 전제를 두고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엔 3명뿐이었다는 전제죠. 전제는 뒤집히기 마련이죠. 피고인은 왜 여태 가만히 있다 이제야 말합니까? 후후 죄송합니다. 아 게을봤는데? 너무 재판장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휴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류 변호사는 잠시 후에 제 집무실로 오세요. 자, 20분 후에 심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을 뒤집어 부셨군요. 예상 밖의 일입니다, 나로도 씨. 사건 현장에 제3자가 있었다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습니다. 그 발언은 진짜입니까? 글쎄,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류 너도 알고 있잖아? 장난에 어울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피고인이시니 변원 저희에게 일임해 주시면 좋겠군요. 못하겠다면 무죄 판결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이쿠, 여전히 고시직하네 가류. 오도록히 변호사. 네, 전 재판장님께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의뢰인과도 얘기해보세요. 오도록히 변호사, 잘해줬어요.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요? 그 목에 걸으신 로켓 목걸이 말인데요, 정말 나로도시 물건이 맞습니까? 아, 사라진 피해자의 목캡 목걸이가 마음에 걸리나요? 보여줄게요. 내 딸입니다. 진짜예요. 나로도 딸이 있었어, 근데? 어? 누구야, 얘? 나로도 딸이 있었어? 엄마 누군데? 그렇게 놀라운가요? 어, 놀라운데? 뭐야? 나중에 같이 인사라도 하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후의 승부에서,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셨나요? 어땠을 것 같나요? 네? 나루오도 류이치는 7년 전에 큰 사건을 일으켰으니 속임수를 썼을 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럴리가요. 하지만 7년 동안 속임수 없이 계속 이길 수 있을까? 그니까 하나 알려주죠. 밤새 최악의 패만 들어와도 이기는 단 하나의 게임, 그게 바로 포커입니다. 네? 포커의 본질은 심리를 읽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정 전술과 비슷한 면이 있죠. 포커가 법정 전술이라고요?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것, 상대의 생각을 알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반드시 어떠한 정보로 바뀌어 몸으로 표출됩니다. 그럼 진짜 순수하게 실력으로 7년 동안 한 번도 안 앉았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저 증인 사카이 마사카를 떠올려봐요. 증인은 특정 증언을 할 때 항상 목덜미를 쓰다듬죠. 알겠어요? 아니요. 버릇이나 말투 등등 밖으로 표출되는 정보를 읽는 것, 그게 승부에서 이기는 철칙입니다, 오도로키 변호사. 나도 누구에게 배워서 써먹을 뿐이지만요. 아니, 뭐 변호사한테 포커페이스 포커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어. 하지만 저는 못해요. 그런 정보가 보일 리가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아직은 감이 안 올 테지만 날 믿어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곧 알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알려주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난 아직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음. 네?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내 작전엔 오도르키 변호사가 필요해요. 오도르키 변호사의 능력 말이에요. 제 능력이라니요? 시간 다 됐네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럼 잘 부탁해요. 나루오도야, 법정이 장난이니? 어? 아, 이것도 팬게임이었어? 아, 1214분. 아, 이럴수가. 그럼 심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증인 사카이 마사카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식이 돌아온 듯합니다.
증인은 몹시 지친 상태라서 아우치 검사도 몹시 지쳐 보이는군요. 하지만 검사님에게 거부권은 없습니다. 사카이 마사카 씨를 불러주세요.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증인,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자, 증인의 이름과 직업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사기꾼 주체에 눈치가 없군요. 어서 정체를 드러내세요. 얘도 또 변신하나? 하하. 내 이름은 사카이 마사카. 프로 딜러야. 다들 날 타짜라고 부르지. 타짜요? 그리고 말해두겠는데 사기꾼은 초짜 축에도 못 끼는 사람, 타짜는 프로를 뛰어넘은 사람. 그런 애가 여기 바로 걸려가지고 법정했으니? 이렇게 구분하거든. 앞으로는 말 조심하도록 해. 증인, 증인은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죠? 알고 싶어? 말해줄게. 우리가 짠 작전을 말이야. 변호인 측은 증인을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더 거짓말하면 입장이 불리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법정에서 바로 증인을 하긴 여기니까 괜찮겠죠? 난 그 남자 우라부시가 고용한 프로야. 승부를 가리기 며칠 전에 미리 부르시에 잠입했지. 그리고 종업원 신분으로 위장했어. 피해자와 증인은 한 패였군요. 우라부시는 그 바닥에서 꽤 유명한 포커꾼이었나봐. 이번 작전에서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어. 나로우도 류치의 불패 기록을 박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지. 함정은 단순했어. 미리 나로우도의 주머니에 여분 카드를 한 장 몰래 넣어두면 됐지. 그리고 다섯 번째 A 각 번대로 카드를 나눠주고 사기야 라고 트집을 잡고는 몸을 수색하는 거야. 그렇게 여분 카드를 꺼내면 함정이 완성돼. 이 자식 카드를 바꿔치기 했군. 사기를 친 데다 승부에서도 지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지. 그러면 모든 전설은 물거품이 돼. 그렇군요. 한번 속임수를 썼다 하는 게 들통나면 지금까지 행적도 의심받을 테니까요. 단 한 장의 여분 카드로 7년의 무패 전설을 무너뜨린다. 그게 바로 그날 밤 대결을 벌인 목적이었어. 타짜 사카이 씨라고 부르면 될까요? 정말 재밌는 작전이군요.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쉬운 부분이라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밌는 함정입니다. 하지만 더 재밌는 건 따로 있죠. 증인이 말한 여분 카드는 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 인류 타짜가 마련한 함정을 무사히 빠져나갈 줄은 몰랐지. 증인이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엿보지 마! 나 타짜 사카이 보기보다 훨씬 악동이라고! 일단 알겠으니까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했던 함정과 결과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여분 카드 어디 갔을까? 그런데 갑자기 나로우도가 병을 들어 힘껏 내리셨다고? 우라부실 때린 건 내가 아니야. 피고인인 저 사기꾼 아저씨야. 뭐 악이요? 사기 걸리니까 바로 손모가지 날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기 수법을 드러낸 것 치곤 중간에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군요. 저 사기꾼 때문에 증인이 그런 말 할 자격은 없습니다. 탐탁지 않은 증언입니다만 변호인 잘 부탁드립니다. 나로우도 씨도 제대로 말해주면 좀 좋아. 아니 죄다 너 똑바로 말하는 애들이 없어. 잠깐! 어디다 넣었어.
하트 5가 와일드카드였어? 첫번째 A가 나왔거든. 바꿔치기가 있던건 확실해. 이제 주머니에서 이상한 카드가 하나 나오기라도 하면 그 녀석은 평생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 운명이었지. 눈물 시작했더니 카드가 나왔습니까? 잠깐! 여분 카드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우리의 와일드카드였던 하트 5, 그 카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정말 구석구석 있는 곳 없는 곳까지 싹 다 뒤졌거든. 나로우드 아저씨가 쓴 그 귀여운 모자 안쪽까지 말이야. 하지만 카드는 나오지 않았군요. 이런 적은 처음이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한방 먹을 줄은 몰랐어. 하트 오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 갑자기 병을 들어 내리쳤다고?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니! 나로우드 씨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서요. 그 상황에서 왜 피해자를 때려야 하죠? 그건... 아니, 개그게임이요? 아, 이게 이제 오도로키의 새로운 능력인 건가? 죽음. 증인은 뭔가 숨기고 있군요. 무슨 소리야? 내가 타짜라고 불리는 내가 그 뭔가를 숨기고 있... 근거 없는 발언은 삼가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때리는 순간을 봤다라는 말 사실입니까? 아니, 이 정도면은 저 증인이 피고인이고 오도로키가 검사고 아우치가 변호사인 거 아니야? 아우치는 쟤를 계속 도와주는데? 당연히 사실이지. 나는 분명히 나로우드 아저씨가 병으로 내리친 순간을 목격했어. 이 느낌은 도대체 뭐야? 증인은 특정 증인 할 때 목덜미를 쓰다듬죠. 알겠어요? 목덜미를 쓰다듬는 버릇이 있다고? 너무 가까워요. 뭐야? 이게 뭐지? 갑자기 뭐 사륜 아니야? 증인의 행동이 또렷하게 보여. 증인의 버릇을 제대로 잡아내보자. 잡았다! 잡았다! 새로운 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첫 사건이 포커 사건인가 보다. 증인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증인은 특정 증언을 할 때 항상 왼손으로 목덜미를 쓰다듬는 버릇이 있습니다. 목덜미를? 그 버릇이 어쨌다고? 오도로키 변호사, 그게 대체 무슨 소리죠? 전 전혀 모르겠는데요. 증언을 할 때 증인은 무의식 중에 특정 사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기억에 몸이 반응해서 목덜미를 만지게 된 거죠. 추측이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기억이라니요. 그게 대체 뭡니까?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한 증인의 기억, 그 기억이 무엇을 나타내는 증거품을 제시해주세요. 자, 범행 순간, 즉 증인이 범인인 거겠죠? 처음부터. 그 흉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받아라! 받아라! 범행 순간에 관해 말할 때 항상 목덜미 쓰다듬었죠. 다시 말해서 증인은 흉기로 쓰인 이 병을 떠올린 겁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네요.
맞은 사람은 우라부시 씨, 즉 피해자인데 왜 증인이 목덜미 쓰다듬는 거죠? 뜸들이지 말고 똑바로 말하세요. 마치 증인이 맞은 것 같잖아요. 아,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라부시한테 맞았다가 복수한 건가? 이런 신문은 금시초문입니다. 증인의 버릇을 들먹이다니요. 오도로키 변호사, 도대체 뭐죠? 이런 신문은 저도 처음이네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증인의 빈틈을 파고들기엔 지금뿐이에요. 증인, 사건을 목격한 순간을 정확하게 증언해주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아까 그 해적 두건 왜 다시 가렸어? 그건 좀 무리수 같은데요? 증인, 진지하게 임하세요. 이게 진지한 거야? 흥, 알았어! 자, 나로우도 아저씨가 때린 거 맞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눈을 안 뗐거든. 잠깐! 잠깐! 굉장히 당황하셨군요. 오지랖 부리지 마!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어떤 행동을 취했죠?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았나봐. 자리에 멍하게 앉아있었어. 경찰이 오기 전까지 쭉 말이야. 그거 거짓말이죠? 나로우도는 위에 올라가서 경찰 불렀다고 했죠? 결정적인 무슨 일이 있어. 조금 전 증언과 바로 전화를 했죠? 받아라!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전화할 수 없다. 자,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급하게 출동했다고요? 아, 게다가 피고인은 방을 나가 계단을 올라간 후 보르시 가게 안에서 휴대전화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방을 나서는 모습을 목격했어야 합니다. 아, 드디어 저 그릇을 다 놓쳤네. 그날 밤 병에 맞은 사람은 피고인 아저씨가 아니었어. 이런 애니메이션이 생긴 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쇼다운. 이건 사기야. 그 남자를 샅샅이 뒤져봐. 없어. 카드가. 당신이 졌어. 우와! 그리고 우라부시가 나로우도 옆에 있던 병을 집어들더니 나를 힘껏 때렸어. 젠장, 아무 도움도 안 된 사기꾼 같으니라고. 껴.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내가 눈을 떴을 땐 피해자님이 사망해 있었단 말이군요. 근데 왜 나로우도 편을 안 들어주고 제 편을 들어주는 거야? 아니, 마사카야, 왜 그러는 거니? 어쨌든 난 정체를 밝힐 수 없었어. 우라부시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나도 의심받을 테니까 말이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평에 얻어맞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였을 수도 있겠어. 혼이나 간 모양이군요. 그건 그렇고 가류 변호사, 변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류 선생님? 변호인 측은 사카이 마사카의 증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겠군요. 뭐라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그 방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에겐 동기가 있었죠. 작전에 실패한 증인은 우라부시와 말다툼했을 겁니다.
그 말다툼이 범행으로 이어졌겠죠. 아니야, 내가 안 했어. 나 함정에 걸려든 거란 말이야. 후후후. 너가 좀 말 그냥 속 시원하게 넌 다 알고 있잖아, 그지? 어? 너가 그냥 속 시원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 형기를 걸고 어? 이런 위험한 장난을 쳐야겠니? 지금 이 상황이 좋은 예로군요. 피고인 가류 키리토 변호사, 뭐가 그렇게 급하시죠? 가류 변호사답지 않게 엉성한 결론을 내렸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능성이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왜 그 가능성을 무시하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요. 맞아, 휴정 전에 나로도 씨가 증명했잖아. 사건이 발생하고 카드 한 장이 뒤바뀌었습니다. 카드를 바뀐 인물은 카드가 두 종류 있는 걸 몰랐죠. 그러니까 그 인물은 제3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사건을 법정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거 법정 모독죄 뭐 이런 걸로 고소해야 되지 않아? 도망칠 것도 없고 어떤 속임수도 통하지 않는 이 공간에서 진범을 잡아내기 위해서요. 진범이라? 다행히 저희에겐 단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제3자에 관한 단서요. 그 단서는 아주 빨리 나왔죠. 오도르키 변호사, 뭔지 알겠나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했듯 카드를 바꿔치기 한 제3자는 한 가지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카드 뒷면의 색깔 말이군요. 맞습니다. 카드를 보면 알겠지만 최후의 승부에 사용한 카드는 빨간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단 한 사람이 그 카드를 파랗다고 표현했습니다. 파란 카드 저는 아닙니다. 사카이의 아니야? 아, 얘인가? 얘 뭐 색깔 구분을 못하나? 받아라! 받아라! 오도르키 변호사, 진심인가요? 진심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다 이해해요. 놓쳤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 말이 맞죠?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설마... 아, 얘가 파랗다 그랬어? 하지만 가주 선생님은 카드 색깔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이유를 말해보세요. 보다시피 현장 사진은 흑백이잖아요. 테이블과 바닥에 있던 카드 중에 어떤 게 파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맞다, 이 사진에 색깔이 찍혀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가루 변호사가 카드를 파랗다고 말한 건 그 사진이 제출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얘가 말했구나. 조용한 정렬, 푸른 불꽃으로 장식한 카드만이 대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가류 변호사 어떻습니까? 가류 상이문이다. 가류 센세? 가류 변호사 왜 아무 말도 없으시죠? 아,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생각도 못한 말이거든요. 나로도 씨,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죠? 가류 변호사, 전 진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담 따먹기를 할 정도로 감을 잃진 않았어요. 몰상식한 발언입니다. 변호사를 죄인 취급한다니요. 몰상식하다고요? 어느 부분이 몰상식하죠? 여긴 그야말로 법도가 없는 인민재판장. 내가 봤을 때 죄인 같으면 죄인이라고 마음껏 매도해도 되는 공간입니다. 애초에 피해자와 가류 변호사 사이엔 아무런 접점도 없습니다. 저도 접점이 없습니다. 우라부시 카게로라는 사람과 말이죠. 그 이전에 피해자와 가류 변호사는 만난 적도 없을 겁니다.
만난 적이 있다면요? 네? 솔직히 말하죠. 그날 밤 포컬 시작하기 전에 가류 끼리히토랑 우라부시 카케로가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루토 씨,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그 제안은 바람직하지 않군요. 재판에선 사건에 관한 증언만 해야 합니다. 포커에 들어가기 전 상황은 이번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변호인 측의 견해는 조금 전에 전 이번 재판의 담당 변호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도르키 변호사,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주세요. 증언 요청. 이게 바로 나루토 씨의 작전이었구나. 이게 작전이 맞는다면 어떻게 될지 끝까지 봐야겠어. 오도르키 변호사, 선생님 저를 등지겠다고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나루토 증언해주세요. 경찰 부르러 간 사이에 죽어 있었던 거야? 가류 변호사, 사건 당일 가류 변호사도 보르시에 있었군요. 거기에서 가류 변호사 자주 저녁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하고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살인 사건에 연루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변호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미리 말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루토 씨, 처음부터 이 상황을 노렸군요. 저를 증언대로 끌어내기 위해서요. 증언대 아니죠? 저기가 재판장이죠? 제가 끌어내는 건 진실뿐입니다. 그건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된 지금도. 나루토 씨를 위하는 마음으로 변호 의뢰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럼 변호인, 신문해주세요. 오도르키 변호사, 나루토 씨는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짓말임을 증명하세요. 알겠습니다. 가류는 근데 뭐하는 애지? 이름이 뭔가 스페인 사람 같아. 키리히토. 키리히토. 잠깐! 가류 선생님과 식사하셨다고요? 항상 앉던 곳에서 항상 먹던 걸 먹었죠. 피아노 옆에 있는 자리가 제 지정석입니다. 그렇군요. 우라부시 씨가 앉아있는 자리 말입니까? 테이블 위에 있는 식기는 저녁을 먹고 치우지 않은 거군요. 저와 가루 변호사가 먹은 걸 안 치운 거죠. 가루 변호사는 저와 2시간 정도 함께 식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루 변호사가 떠나고 5분 정도 후에 우라부시 카게로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경찰을 부른 건 1층에서였죠? 1층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증인이 돌아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맞습니다. 사망한 상태였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놀랐습니다. 조금 놀랐다고요? 머리에서 피가 한 줄기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모자 쓰고 있었잖아. 이거 이렇게 이 상태면은 모르지 않나? 있음! 질문이 있는데요.
피해자 말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죠? 이마에 흐르는 피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오도르키 변호사, 무수는 조금 더 힘차게 지적하는 편이 좋겠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나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요. 그 모자를 씌운 사람은 다름 아닌 저입니다. 네? 피고인이 모자를 씌웠다고? 포콜하는 내내 피해자는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하고 돌아와 훌륭한 머리를 마주하게 됐죠. 이 사진에 찍힌 것처럼 티끌 하나 없는 말끔한 민머리를 말이죠. 그래서요? 떨어져 있던 모자를 주워서 머리에 살짝 얹어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죄송하단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제가 현장에서 손댄 건 그게 다입니다. 아니 나로부 야아리한테 올맞소. 사카이 마사카씨도 못 봤나요? 피해자의 머리요. 모르겠네요. 기절해 있었으니까요. 피해자의 머리를 목격한 사람은 저 하나뿐일 겁니다. 또 이렇게 되는군요. 미안합니다. 의뢰인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의뢰인한테... 선생님이 의뢰인을 안 좋게 보고 계셔. 어쨌든 신문을 계속해주세요. 변호사는 증인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을 이렇게 몰고 가도 되는 걸까? 애초에 나로우도는 증인이 아니잖아. 피고인이잖아. 다시 연락을 가류한테 했다고? 왜 가류한테 연락을 했죠? 하하, 수임료를 낼 생각이 있었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당연히 내야죠. 사건에 말려들게 한 사람 저희니까요. 수임료는 후하게 받을 겁니다. 후불이야 이거? 오도르키 변호사 잘 알고 있겠죠? 나로도 씨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가... 요번 것도 모르겠네?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겠군요. 증인은 방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류 끼리또와 우라부시 카게로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도대체 어떤 가능성일지 조마조마했는데 단순히 스쳐 지나갔다고요? 그렇네요. 조금 억지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죠.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 잠깐! 조금 전에 타짜 사카이 씨가 증언한 그 함정 말인가요? 그러면 모든 전설은 물거품이 돼. 맞습니다. 애들 장난이나 다름없죠. 함정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우연이라니요?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 카드였군요. 슬쩍 보니까 하트 5 카드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처리했습니다.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처리했다고요? 그 카드를 어떻게 했죠? 옆에 제가 마셨던 주스병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스병이라니. 흉기 말입니까? 여기다가 넣어놨어? 서로를 속고 속이고 속이는 뜨거운 싸움이라 저도 싫어하진 않습니다. 재밌잖아요. 병 안에 카드가 있었다니 좀 이상한데?
근데 저 병은 뭐 강철병이야? 깨지지도 않아? 경찰이 그걸 놓쳤을 리가 없잖아. 병을 조사해보자. 제3법정의 포커이 되는 제 취향을 존중해주세요. 병 여기에 뭐가 있었어? 뭐 안 보이는데? 그죠? 아까 많이 뒤져봤는데 이 안에 뭐가 보이진 않았는데? 일단 여기가 없으니까 못 죽은 거겠지? 병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카드가 없는데요? 어? 그래요? 피고인 그 반응은 뭐죠? 마치 남녀처럼 말하는군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분명히 카드를 병 안에 넣었거든요. 가류가 조작했나? 또 제3자가 가지고 갔다 이렇게 주장하려고요? 지금 보니까 관상이 좀 악당 같기도 한데. 가류 변호사, 변호인 측 의뢰인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저희의 조사 과정을 얕보지 마시지요. 병안은 당연히 살펴봤습니다. 나로도시가 또 우리를 농락한 걸까? 아니면 카드가 사라진 걸까? 이제 됐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이 피고인의 증언은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변호사예요. 7년 전에 변호사 배지를 잃은 것도 이해가 가네요. 재밌네요. 의뢰인에게 하는 말치곤 날이 서 있군요, 가류 변호사. 먼저 시비를 건 사람은 의뢰인 아니던가요? 나로도씨, 이제 시간이 없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진실만을 말했답니다. 네? 함정을 알아차린 저는 그 카드를 병 안에 넣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머리에 모자를 씌웠다고 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라니요? 이것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아닙니까? 그날 밤 저는 경찰에 신고 후 가류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취했다고 했죠. 혹시 몰라서 녹음해두었습니다. 뭐라고요? 가류 변호사, 그렇게 저를 못 믿겠다면 지금 여기서 함께 들어보죠. 가류, 미안해. 귀찮은 일에 휘말렸어. 귀찮은 일이라뇨? 게임 관련인가요? 그런 셈이지. 오늘 함께 게임을 하기로 했던 그 신사 관련입니까? 죽었어. 강하게 후려친 모양이야. 맙소사, 직접 하진 않았죠? 설마. 그 반들반들했던 본 차이나를 부순 사람이... 아니야, 아무튼 이제 곧 경찰이 오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땐 잘 부탁해. 이게 뭔데? 본차이나? 도자기 일종입니다. 표면이 아주 반들반들하죠. 사람 머리로 치자면 딱 이런 느낌이겠네요. 제 머리를 가리키지 않는 걸 보니 여전히 마음이 따뜻하군요. 어? 조금 전 대화 좀 이상하지 않나? 자, 저 죽은 사람이 대머리인 걸 가류가 알고 있는 게 이상하죠? 그게 사실이라면 선생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죠? 피해자의 본 차이나가 매우 반들반들하다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제 친구가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본 순간 의구심의 정체가 확실해졌죠. 가류 변호사, 무대는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피해자 머리의 비밀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말이죠. 그렇군요. 그게 이유였군요. 피해자에게 모자를 씌운 이유 말이죠.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한방 먹었군요, 나로도 리치. 정숙하세요, 아우치 검사. 네네.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네요. 가류 키리히토 변호사의 증언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측은 큰 이견이... 좋습니다. 딱 10분 드리죠. 10분 후에
가류 키리토 변호사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휴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범인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람?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어? 얘 나루오도 딸이라고 걔 아니야? 너무 큰데? 나루오도 그때 딸이 언제 생겼어? 언제 있었지? 감사합니다 손님. 여기서 카드를 한 장만 뽑아주세요. 에? 갑자기 뭐지? 이걸로 할게요. 좋습니다. 손님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승부가 벌어집니다. 최강의 와일드 카드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고른 카드에 마법이 걸려 있습니다. 올바르게만 사용하면 최강의 와일드 카드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 피 묻은 에이 스페이드? 이게 그 다섯 번째 에이구나. 사라진 다섯 번째 에이야. 이 검붉은 얼굴은 혈흔이겠지? 어떻게 저렇게 딱 한 방울 쳤대? 진실을 이끌 와일드 카드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손님 하시기 나름입니다. 부탁드려요. 아빠를 꼭 구해주세요. 아니, 진짜 아빠야? 너, 뭐야? 와일드 카드가 뭐고 제 정체가 제일 궁금한데? 내 기억이 맞는다면 많이 컸어. 이때랑 한 5년 정도 더 차이 나 보인다. 이런 중국을 재판이라고 불러냅니까? 저는 자주 겪던 일이라 괜찮습니다. 아니, 재판장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걸 자주 겪으니까 문제인 거라고요. 저도 총국에 참견하죠. 증인은 어떻게 피해자 머리에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까? 비밀? 대머리 말하는 거겠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전 이해가 안 되는군요. 재판장님은 이상할 정도로 머리에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있음! 얘 왜 여기 써 있어? 얘 왜 여기 써 있어? 아니, 얘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되지. 너는 피고인이라고. 어? 나로도야. 야, 학급 재판을 해도 이거보다는 격식 있겠다. 나로도 씨, 도대체 무슨 꿍꿍이죠? 관점을 역전시켜보란 말이죠. 오도로키 변호사, 이해했나요? 그날 밤 피해자는 모자를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모자를 벗은 순간이 있었죠. 바로 범행 순간이군요. 아, 나로도 씨가 신고를 하고 돌아오자 모자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로도 씨는 그 모자를 주워 피해자 머리에 얹었죠. 다시 말해, 피해자의 머리를 볼 수 있었던 장소는 사건 현장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범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쁘지 않네요, 오도로키. 오쇼쇼쇼쇼. 가류? 전 지금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물론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부 저에게 의뢰한 나로도 씨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렇게 되었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필요가 없네요. 좋습니다. 전부 다 말하겠습니다. 그럼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이 사건 당일 밤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를요.
대나로도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거짓말. 이럴 수가. 변호인이 사건을 목격했단 말입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결정적인 순간 아니었지만요. 당신은 변호사임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군요. 저희들 뵐 수 있나요? 전 지금 이렇게 증언대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겠죠, 가류 변호사. 지금은 그렇게 증언해야만 할 겁니다. 복도의 작은 창문으로 사건을 목격했다라고요. 왜냐면 그때 말고는 피해자 머리를 목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으니까요. 재판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줄은 몰랐어. 가류 선생님과 대결하게 되다니. 잠깐! 잠깐! 살기라면 우라부시 씨 얘기입니까? 여느 손님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거든요. 진검승부라곤 해도 좀 지나치게 판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게 보이나? 안 보일 것 같은데 느낌이? 하지만 왜 일부러 거기로 들여다봤습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나로도씨가 화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로도씨가요? 만에 하나 제 걱정이 착각이었다면 모처럼의 진검승부에 죄를 뿌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어떻게 사건 직후라고 단언하시는 겁니까? 가장 냉정한 변호사 가류야?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 잠깐! 잠깐! 사진이라면 두 번째 현장 사진 말씀이시죠? 피해자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전 이때 피해자의 머리를 목격했습니다. 나로도 씨가 모자를 씌운 건 그 이유겠구나. 그래서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잠깐! 현장에 그 세 명만 있었습니까? 네, 제가 목격한 바로는요. 그렇다면 더 들을 것도 없군요. 범인은 피고인 나로도 류이치뿐입니다. 근데 왜 경찰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결코 범행이 일어난 순간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필이면 피고인이 우리 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했기 때문이죠. 전 친구의 부탁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있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겁니다. 전 분명 못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고인이 증명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제3자가 진범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생각이죠? 맞습니다, 가류 변호사. 그럼 제가 질문하죠. 대체 왜 진범은 카드를 바꿔치기 해야만 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진범이 카드를 바꿔야만 했던 이유? 바꿔치기한 카드는 다섯 번째 A였죠? 범인이 카드를 바꿔치기해서 가지고 간 이유를 증거품을 통해 밝히시겠습니까? 제시해볼까? 아까 그 받은 카드? 피가 묻어서 가져간 건가? 이거 빨간색 카드. 그래가지고 A를 바꿔간 건가? 받아라! 받아라! 이것입니다. A입니까? 이건 피가 묻어있지 않습니까?
스페이드 옆에요. 뭐라고? 이럴수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건 설마 현장에 사라진 다섯 번째 애입니까? 어째서 오도록이 변호사가 그걸 갖고 있죠? 아,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 지나가는 애가 줘가지고요. 아니, 너무 근본이 없는데? 낯선 여자애가 준 영문모를 카드일 뿐인데? 이 카드 말이죠.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내가 보르시에서 죽었어요. 카드를 딸에게 건네줬습니다. 가게에서 쓰는 물건이라서. 있음. 거짓말, 그런 말도 안 돼. 이런 증거는 인정 못합니다. 가짜라고요. 가짜라고요? 어떻게 확신하죠? 이게 가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범행 현장에서 카드를 가져간 진범일 뿐일 텐데요. 자, 계속 추궁해보죠. 이 혈흔이 원인이었다면 어떨까요? 진범이 카드를 가져간 이유 말입니다. 현장 사진에 찍힌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한번 잘 봐주십시오. 범행이 일어난 순간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피 한 줄기가 후두부를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 한 방울이 카드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 그 피를 숨기기 위해 카드를 가져간 겁니다. 있음. 어쨌든 이 증거품은 위법입니다. 위법이라고요? 나로우도씨, 당신도 법정에 서봤던 사람이니까 알 겁니다. 증거품 은닉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이죠. 범인이 카드를 가져간 이유 말입니다. 카드에 묻은 피 한 방울. 범인에겐 치명적인 증거이므로 가져간 겁니다. 있음. 그게 대답이라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있음. 그치만 넌 피고인이잖아. 넌 피고인이잖아, 나로우도야. 뭐라고요? 카드에 묻은 피 한 방울. 이것만으로도 사건의 진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로요. 오도르키 변호사 한번 해볼래요? 오, 3D야. 사건은 이곳 프라우스룸에서 발생했어요. 졸지에 변을당한 피해자의 시신이 포커 테이블에서 발견됐죠. 그리고 범인이 카드를 바꿔치기 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폐에 피가 묻은 카드가 한 장 있었어요. 그렇다고 치면 현장 상황에서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피 묻은 카드와 무승되는 곳은 평면도의 어느 마크일까요? 피 묻은 카드와 모순되는 곳? 피 묻은 카드와 모순되는 데가 어디지? 카드에 묻은 피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야 됐는데 피 아니면 목인 것 같은데? 목? 잘 모르겠다. 근데 받아라! 아니지, 불쌍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군요. 잘못 찍으면은 그냥 개운보고. 피 묻은 카드랑 모순되는 데가 어디야? 그럼 얘 아니면 이제 얘밖에 없거든요? 받아라! 피해자는 이마를 맞아서 몸을 뒤로 젖힌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떨어지면 후두부와 아래로 떨어지겠죠? 현장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피가 떨어진다면 카드 위가 아니라 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눕힌 거구나. 앞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우린 회전의자에 앉아있었어요. 설마 의자를 살짝 돌려봐요. 아, 뒤로 돌아서 이렇게 맞은 거야? 자리가 나오나? 범행이 일어난 순간에 의자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앞뒤가 맞아떨어집니다. 아, 옷장에 숨어있다가 꼭 나온 건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돌아왔을 땐 어땠습니까? 제가 돌아왔을 때 시신은 이 방향, 이 사진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지금 회전의자를 돌린 사람이 범인이란 말이 됩니다. 너가 범인이구나. 자, 사건이 일어난 순간 시신의 방향은 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큰 모순이 생깁니다. 또라고요? 자, 논리를 이어보죠. 오드루키 변호사, 이 상황에서 모순되는 곳은 평면곳에서 어느 마크일까요? 그러면 범인이 모순이 되는 게 맞죠? 이 각도면은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으니까? 피해자는 분명히 정면에서 이 말 맞았죠? 그렇다면 이 말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때릴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스네이크 샷으로 돌려가지고 나루호도가 엄청난 연마를 해서 앞에서 뒤통수 때리는 기술을 연마했을 수도. 범인이 위 위치에서 때린다면요. 네, 이 말을 맞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변호인의 주장은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게임 도중에 피해자가 왜 벽을 바라보고 앉은 겁니까? 그 이유도 곧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훨씬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 발생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평면도를 봐주십시오. 이상하게 이 말을 맞았다면 범인이 서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 장소에 서는 건 불가능한데? 자, 이 상황에서 범행이 가능한 장소는 여기밖에 없죠? 이때 범행이 가능했던 장소, 그곳은 여기입니다. 진지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얘가 반박하면 맞은 거야. 난 진짜 진지하단 말이야.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만 그 장소에 설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눈앞에 선반이 있으니까요. 범인은 선반 위에서 때렸다라고 주장할 생각은 아니지요? 말했을 텐데요. 아주 간단한 논리라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인의 위치가 거기뿐이라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장소엔, 아, 그렇구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반은 없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선반을 갑자기 세운 거야? 변호인 측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아니, 너 변호인이 아니라니까? 이래야 되는 거야? 사건 현장인 프라우스룸의 선반을 지금 바로 조사해 주십시오. 담당관,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사건 현장인 프라우스룸의 선반이 움직이는지 확인하세요. 재판장님, 수사관이 조사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담당관에게 이걸 전달해 주십시오. 거참, 아무리 봐도 피고인이 서야 할 곳은 법정인 듯하군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오쇼쇼쇼쇼쇼쇼쇼. 저거 뭔데? 평면도를 봐주십시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곳에 범인이 서 있었다면 이 선반은 여기 없었겠죠? 자, 선반을 움직여볼래요? 고마워요. 이게 근데 선반이 아니라 이거는 뭐 장롱이라 그래야 되지 않나? 선반이라 그러면 그 쉘프가 생각이 나는데.
당시 선박은 일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어? 이러면 목격자가 목격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가 굳이 막지 않았어도 이런 조그만 창으로는 여 안을 한눈에 다 못 볼 듯? 애초에 안에 있는 애들이 밖을 염탐하려고 만든 쬐끄만 창문이라 가지고 밖에서 안이 보이는 거는 막았을 듯? 이상하군요. 현장 상황 평면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보안이 새로운 모순, 즉 마지막 모순이 마침내 드러난 듯합니다. 자, 오도로키 변호사, 이제 보여요? 우리가 도달하려는 논리의 종착점이요. 피해자? 범인? 증인? 목격자? 자, 이 상황에서 모순되는 곳은 어느 마크입니까? 여기죠? 아들아! 선반 말입니다만 선반이 옮겨졌다는 사실이 맞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선반이 작은 창문을 가리게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복도에 있던 가루 변호사님은 작은 창문으로 방 안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군요. 무슨 소리. 아무래도 놓친 모양입니다. 범행 순간에 그 작은 창문이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자, 가루 변호사 설명해보세요. 가루 변호사 대체 어디서 사건을 목격했습니까? 재판장님 실례합니다. 정숙하세요. 심리 중입니다. 방금 보르시에 있는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용히 하란다. 할 말해. 사건 현장인 프라우스룸의 선반 조사를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 선반 뒤에 숨겨진 문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드렸을 텐데요. 프라우스룸에는 단골이라면 다 아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요. 과거에 그 방에서 불법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들이닥칠 때를 대비해 도주로를 마련한 거죠. 그게 숨겨진 문이군요. 그 문은 레스토랑 안으로 이어져 있어요. 아무까 보스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그 문으로 빠져나간 후 차게 식은 보르시 수프를 먹었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 범인도 마찬가지고요. 가류가 범인이야? 이것이 논리의 종착점입니다. 오도로키 변호사. 정말로 이 와일드카드가 진상을 밝혀냈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복도의 작은 창문은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모자가 떨어진 건 범행 순간부터 나로우도시가 경찰에 신고한 몇 분 사이 일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머리를 목격할 수 있던 장소는 프라우스룸 안 거기밖에 없습니다. 가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럼 그날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까지 도달했으니 쉽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범인은 어떠한 이유로 오라부시 씨를 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겠죠? 숨겨진 문 건너편에서 숨을 죽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사카이 마사카 씨는 우라부시 씨에 맞아서 기절했습니다. 나라오도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1층으로 올라갔죠. 프라우스룸에는 우라부시 씨만 남게 됐습니다. 범인은 숨겨진 문을 통해 프라우스룸에 침입했고 피해자는 범인의 인기척을 느꼈겠죠? 근데 저 우라부시 너무 아니란 거 아니야? 비밀 공간에서 갑자기 괴한이 나타났는데
무슨 사장님처럼 의자 돌려가지고 보다가 그대로 머리 맞았네. 범인은 그 카드를 가지고 가야만 했겠죠. 혀는 범인의 범행 경로를 명확히 보여준 증거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범인은 결국 프라우스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방 안쪽에 흩뿌려진 빨간색 카드를요. 보아하니 지금에 이르러서 이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듯합니다. 실로 대단히 유감입니다. 가루 변호사. 가루 선생님. 검찰 측은 추가 조사에 착수하세요. 피고인 나로드 류치의 혐의는 전부 풀렸습니다. 으아! 가루 변호사, 전 이 상황을 믿을 수 없군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가루 변호사에게 긴급 체포명령을... 있음! 그렇군. 이것이 전설적인 변호사의 비열한 전술이군요.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재판장님, 놀라울 따름입니다. 재판장님 정도 되는 분이 이런 뻔한 속임수에 넘어가시다니요. 피고인의 모든 혐의가 풀렸다고요?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위법 증거품으로 누명을 씌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변호인인 저에게 말입니다. 그럼 말씀해보시죠. 펜스점에서 제게 아직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까? 이 병이 의심스럽죠. 소비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흉기에 찍힌 지문 상태가 극히 부자연스럽죠. 아우치 검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문이 병을 거꾸로 쥔 상태에서 찍혔으니까요. 이건 반드시 해명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찍히는 상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가격할 때죠. 어떻습니까? 마지막 몸부림이군. 자, 이제 와서 이 병을 언급하잖아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지문 정도는 간단한 문제잖아요. 너라면 알고 있겠지? 오도록히. 병을 거꾸로 쥐는 행동 왜 쥘 일이 뭐가 있지? 이렇게 쥐려면? 암시? 법정 기록을 다시 살펴봐요. 거기에 아주 자연스럽고 간단한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치유로가 돼버렸네. 자, 병의 지문이 거꾸로 찍혀있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지문이 거꾸로 찍혀있을... 근데 이렇게 꺼낼 때 그런 식은 아니겠지?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겠지? 병을 거꾸로 집어가지고 그냥 그게 답인가? 그냥 꺼내려고? 여기 있어서 이렇게 꺼내려고? 그렇게 허무하고 시시한 문제일까? 설명하기보다는 실제로 해보는 편이 빠르겠죠? 맞나 본데? 방을 바닥에 내려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병을 집어들어 보십시오. 아, 맞네. 그냥 집을 때 이렇게 집는다. 아니, 의자에 앉은 상태였어요. 그렇습니다.
병목 부분을 잡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그때 지문이 거꾸로 찍히게 됩니다. 뭔가 별거 아닌 말을 되게 극적으로 한다 너네. 사건 당일 밤에 찍은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피고인 나루도 씨는 평소처럼 병을 바닥에 놔두고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즉 지문은 당연히 거꾸로 찍히게 됩니다. 이럴 수가! 정말 간단한 일이었군요. 그날 밤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죠? 전 그때도 주스를 마셨습니다. 범행이 일어났을 때 가류 변호사님은 현장에 있던 병으로 피해자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기억이 났을 겁니다. 피아노 밑에 있던 주스병을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병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병과 피아노 밑에 놓인 병을요. 정숙하세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재밌네요. 이것이 전설적인 변호사의 눈속임 전술이로군요.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병을 바꿔치기 했다고요? 증거 있습니까? 아! 증거는... 결국 모든 주장이 근거 없는 트집이란 소리군요. 변호인 측의 병도 텅 빈 듯하군요. 있음! 과연 그럴까요? 재판장님, 조금 전 프라우스룸의 선반을 조사했을 때 또 하나 부탁한 일이 있었죠? 그랬었죠? 메모를 받았습니다. 보르시 가게 한 피아노 밑에 놓인 병을 압수할 것. 여기 안에 카드 넣어놨나? 저 병에 흔적은 남아있지 않을 거야. 자, 오도르키 변호사, 일단 병을 조사해보자고요. 하지만 그냥 한번 조사해봐요. 병 안, 병 안에 너무 대놓고 카드가 있는데? 이걸 못 봤다고? 아니, 너무 대놓고 카드가 있는데? 가루상 이거 못 봤어? 이건 뭡니까? 대체 그 카드는? 잘 떠올려보세요. 그 가여운 여성의 증언을요. 자칭 타짜 마사카. 자, 하트 5 넣어놨다 그랬죠? 나루도씨 이제 알겠어요. 나루도씨는 그 여분 카드를 버리셨군요.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직접 보니까 하트 5 카드였습니다. 자, 옆에 제가 마셨던 주스병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하트 5, 그때 버린 카드입니다. 그날 밤 병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사람은 사건 당시 보르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람,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가류 변호사. 아니, 어떻게 한 건데? 변신하나? 이상입니다. 아니, 살인자야? 변호사가? 이거는 예측 못했다.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복수하기냐, 나루호도 류이치? 복수요? 7년 전 네가 변호사 배지를 박탈당한 그 사건에 대한 복수. 나루호도 왜 변호사 배지 박탈당했어? 아니,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사람의 과거는 논리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없죠. 전 그저 잘못 튄 불똥을 치운 것 뿐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말이죠. 뭐, 잘 알겠습니다.
나로도 씨와 대결해서 즐거웠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또 지다니. 아니, 뭘 했어? 아니, 이긴 거 아니야? 이거 검사 측이 이겼잖아. 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거둔 건데? 변호사 대 검사의 대결이라고 법정을 본다면 변호인을 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속할 수 있으면은 완전 완승인데? 이번엔 진짜 심리가 마무리된 듯합니다. 가류 변호사 뭐라던가요? 전부 인정했습니다. 현재 긴급 체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체 왜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피해자와의 접점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피해자 오라부시 카케부시는 듣기로 여행자라던데 피해자의 정체도 여전히 비밀투성이군요. 자, 나로오도씨 또 한 건 하셨군요. 7년 만입니까? 가류키리 히토, 제겐 특별한 사람입니다. 친구이자 동료 변호사로서요. 가류는 특출나니까요. 그런 가류를 추궁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무대, 즉 법정이죠. 두 번째는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배우, 즉 변호사죠. 그 배우가 바로 오도르키 변호사입니다. 저요? 지금 법조계는 암흑시대를 맞았습니다. 서신법정, 이 제도가 초래한 그릇됨을. 서신법정이 뭐야? 우리가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오도르키 변호사,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할게요. 그럼 피고인 나로도 류이치에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나로도 근데 전과 3번 됐어 아까. 나 때문에 오늘 이만 폐정하겠습니다. 오도르키 변호사 고마워요. 역시 내 예상대로 잘해줬어요. 전 별로 한 게 없는걸요. 가르 선생님, 범인을 몰아넣은 분은 나로도 씨잖아요. 나 혼자선 불가능했어요. 오늘 느꼈죠? 자신의 가능성을요. 가능성이요? 내겐 없는 감각, 조만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느낌은 대체 뭐였을까요? 답은 스스로 찾아봐요. 가루 변호사가 왜 살인을 해야만 했는가. 언젠가 오도르키 변호사도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럼 나로우도 씨는 아시나요? 단서는 이 로켓 펜던트예요. 그러고 보니 아까 만났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아이요. 따님이시죠? 맞아요, 내 딸이에요. 하지만 사실 변호인 측 추리는 정확했어요. 네? 실은 그날 밤 현장에서 피해자의 펜던트를 풀어서 가져왔죠. 애초에 제가 왜 나로도 딸 펜던트를 하고 있어? 그 사기꾼 아가씨에게 들켰지만요. 아무튼 피해자의 물건이 맞아요. 그건 위증이었나요? 이건 내 물건이라고 증언하셨잖아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난 이렇게 말했죠. 이 로켓 펜던트에 내 딸 사진이 들어있다. 그건 사실이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왜 피해자의 로켓 펜던트에 나로우도 씨 따님 사진이? 그건 천천히 밝히도록 하죠. 오도르키 변호사는 앞으로 법정에 설 일이 많아질 테니까요. 가류 법률사무소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망했지 뭐. 가류 법률사무소인데 가류가 살인자로 지금 유죄 판결 났는데 망했지 뭐.
어째서 그런 일을 저지르셨어요? 오도르키 변호사, 혹시 괜찮으면 우리 사무소로 올래요? 너는, 그치만 넌 피아니스트잖아. 피아노를 못 치고 포커를 잘하는 피아니스트잖아. 네? 나루오도 법률사무소요? 제 또래 변호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리 대단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나루오도 씨는 변호사 자격을... 아, 배지는 반납했어요. 지금 난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뭘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하자는 거야? 7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 지금은 전설이 된 그 재판의 중심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람, 나루오도 류이치 변호사님이었다. 그 재판은 슬픈 결말로 막을 내렸고 나루오도 씨는 법조계를 떠났다. 뭔가 부당함에 안해 하고 나갔나 보죠? 다시 법정에 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난 법정에 설 자격이 없어요. 눈치 못 챘어요? 오늘 재판 때 가짜 증거가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요. 가짜 증거? 그 피 묻은 A 말하는 건가? 가짜라면은 얘가 제일 수상하죠? 이거 맞습니까? 따님에게 받은 겁니다. 맞아요. 이런 게 현장에 있었을 리가 없죠. 범행 후 범인이 가장 먼저 가져갔을 테니까요. 어설프게 바꿔치기 해서라도. 가짜라고요. 이게 가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범행 현장에서 카드를 가져간 진범뿐일 텐데요. 괜히 가짜인 거 말해서 당했죠? 그래요, 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7년 전에 말이죠. 나루오도 씨가 하셨나요? 네, 이건 내가 준비했어요. 현장을 보고 진상을 바로 알아차렸거든요. 하지만 그건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아니잖아. 그래서 피아니스트잖아.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난 이미 변호사가 아니라고요. 변호사 아니라서 반칙하는데 뭐 어쩔 거임. 역시 그 소문이 진짜였군요. 7년 전 그 소문.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죠? 젠장. 때리고 말았어. 때렸어? 나루오도를? 때렸어? 지금부터는 본인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그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데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군요. 여기 사무소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마음이 내키면 찾아와요. 아니, 7년 전에 변호사를 관뒀는데 법률 사무소가 왜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7년 전에 변호사를 관뒀는데 법률 사무소가 남아있어. 나루오도 씨, 방금 때린 건 나라면 받아라 라고 외쳤을 겁니다. 먼저 갈게요. 오늘 즐거웠어요. 나루오도 이렇게 뭔가 좀 맑은 눈에 광인 된 것 같지? 눈이 왜 원래 저랬나? 내가 맡은 첫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다. 이런저런 의문점이 남긴 했지만 그 당시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의문점들이 전부 하나의 단순한 논리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찌됐든 변호사 오도로키 호스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오도로키는 무슨 뜻이에요? 오도로키도 뭔가 나루오도처럼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놀랐다는 뜻이야? 끝. 4편도 재밌네요. 옛날 그 느낌 나는데?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